때림치. 어, 때려주고. 때려주고. 재밌다. 그 재미없다. 있잖아 승헌아, 우리 결혼하면 맨날 이렇게 붙어 살 텐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살 수 없잖아. 뭐 어떻게 하지? 좀 재밌게 사는 방법 없을까? 뭐 할 말 없으면은. 아휴, 말 없이 이러고 살면 되지. 아. 어, 집에서 뭐 하는 거야? 언니 오빠는 내 앞에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아? 창피하긴 뭐가 뭐 창피해. 있어. 우리 이런 거 자주 보잖아.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? 그치? 어우 지겹다 지겨워. 우리가 좀 심했네? 어? 응? 아니야 안 심했어. 응? 아! 말 없이. 아, 말 없이. 응 말 없이. 근데 응. 어. 또 해줄게 재밌네. 뭐? 아, 좀 어떡해. 죄송합니다. 허 자식 뭐가 죄송해 인마. 아니 두 분 괜히 방해한 것 같아서요. 야 인마 너 꼭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 무슨 뽀뽀라도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? 아, 안 했어요? 승헌아 흥분하지 마. 왜 흥분하고 그래? 아니 흥분하지 마. 난 네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. 하지만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? 내가 원하는 게 뭔데? 우린 아직 결혼하기엔 이르잖아. 누가 결혼하지? 넌 남들이 하고 다니는 것도 못 보니? 둘이 다닐 때 어떻게 하고 다니니? 나는 남들 안 보고 너만 본단 말이야, 너만. 아, 그래. 아, 나 너랑 얘기하기 싫은데. 나가. 제발 나가줘. 제발. 야, 나가.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, 빨리 나가. 진짜. 제발 나와줘. 아, 바보 멍청이. 아, 바보 진짜. 아, 아야. 아. 저기 괜찮아? 나 어떡해. 아, 아파. 아, 정말 나가란 말이야. 나가. 댕냐 안녕. 진짜 내가 왜 저런 안녕밖에 모르는 남자를. 진짜 준이 왜 저러고 나가? 몰라. 무슨 일 있었구나? 사실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그 뽀뽀라는 걸 해봤는데 너도 그렇게 빨리 했단 말이야? 어머 얘 좀 너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? 아, 내가 왜 애야? 어? 내가 왜 애야? 나도 해볼 건 다 해보고 알 건 다 안단 말이야. 나도 어른이라고. 어? 쟤 좀 봐. 뭘 해봤는데 저거 지금? 에이 기집애 척하면 척이지. 진이랑 뽀뽀했다는 얘기야. 어 말도 안 돼. 어머머 말도 안 돼. 이 집애들 정말 빠르긴 빠르구나.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? 빨리 불어봐. 아 빨리 불어 임마. 좀 불어 빨리요. 나 고등학교 때 불어 안 하고 도고했어. 야 사람들은 나 썰렁한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지? 하나도 안 썰렁해. 웃기지도 않고. 빨리 불어봐 빨리. 아니 의자에 손 좀 꺼내줘 빨리. 내 뻔했어. 야. 너 우리 제니한테 무슨 짓 했어? 어? 아이, 제니가 왜 저래? 어? 죄송해요. 저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만. 왜? 진짜 왜 그래? 글쎄 얘가 제니한테. 너 보기보다 능력 있다. 능력이라뇨.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. 아, 그렇지. 우발적이었겠지. 솔직히 우발적이었어요. 그건. 우발적. 너 지금 그걸 핑계라고 되니? 죄송해요 누나. 지금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파요. 그럼. 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. 그럼. 야 어? 너네 지금 그게 선배로서 지금 할 얘기야 지금? 아니 뭐 그래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라 선정이가 할 얘기다. 아 진짜 니네. 야 왜 이제 그거 갖고 화를 내고. 야 왜 그랬어? 아니 저도 가만히 있는데 제니가 갑자기 이렇게 저를 떠미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. 그래 원래 이 여자들이 수동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더 그게 유도하는 거지. 수동적인 척하면서 뭐? 야, 다시 수동적인 척하면서 유도한 그게 뭐야? 그러니까 이런 거야? 아까 이런 거야?
뭐야? 이런 망측할 때가, 망측할 때가. 아니야. 야 이놈아, 너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야? 어 이놈아. 아이, 아줌니 뭘로 보기는요. 하지만 아줌니 시대대로 따지면요, 물레방앗간이나 보리밭으로 안 거요 여기는. 얘들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하시지 악을 쓰고 그래서. 죄송합니다. 전 제니가 상처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. 아이고 세상에. 제니 너 어디 갔다 와? 약국에. 야 그래,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겠지. 나도 처음엔 진정제 먹었다. 저 의정아, 할머니 앞에서 저희 아. 처음에 이렇게 손 잡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누가 제니 그냥? 야, 제니 딸기는. 야, 제니하고 진이는 둘이 앞으로는 말이야 이 두 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거라. 어?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너희들이 겪으려는 그런 과정들을 모두 다 겪으신 훌륭한 분들이니까, 알았지? 아니 그럼 아유. 승원이 형도 의정이 누나 머리에 홍나게 했어요? 어? 맞다. 야, 아들은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 뽀뽀도 오기 전에 머리 박치기부터인가 봐. 뽀뽀라뇨. 제가 문을 잘못 열어가지고 제니 머리에 홍나게 한 건데. 응? 어? 그러면은 제니 약국 갔다 온 게. 아 몰라. 붓기 빠지려면 이거 일주일이나 걸린대. 머리 좀 자르려고 그랬더니 머리도 못 자르고 해. 미안하다. 아, 왜 저 웃고 그래. 난 심각해 죽겠는데.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. 아,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놀래키니. 가시네. 아이, 그래. 때려, 때려. 그러면 그렇지 말이야. 아직 나도 뽀뽀도 못을 보고 말이야. 이 볼따가 아직 개구지도 못했는데 우리 제니가 나보다 앞서면 안 되죠? 아, 안 될 건 뭐냐? 역시 우리 제니는 말이야 이 집안에서 아, 귀염둥이 마스코트야. 어? 귀염둥이 애기. 까꿍, 그치, 그치, 그치. 아이고 대체 왜 저 그래? 나도 대학교 3학년이야. 내가 하는 거 나도 내 책임 지려야 됐단 말이야. 내가 기저귀 차는 줄 알아? 아니 제니야, 목소리 무지하게 크다. 제니가 왜 저러는지 뭘 원하는지 진짜 전 통 모르겠다고요. 통 모르는지. Love is touch. 어? 이런 말 못 들어봤어? 내가 볼 때는 제니가 손이라도 탁 잡아주길 원하는 것 같아. 안 그러냐? 그래 그런 것 같더라. 아니 결혼 약속도 아직 안 했는데 손을 잡아 벌써? 야 네가 무슨 지리산 청학동 출신이냐? 사랑은 말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니까 스킨십!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대잖아. 안 그러냐 승원아? 그렇지.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적극적인 대시를 해보란 말이야. 어? 승원이처럼. 그래 맞는데 너는 자꾸 아까부터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냐? 응? 아마 네가 키스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잖아. 이 자식은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그거 진짜 왜 그래? 아쭈루비! 아쭈루! 아쭈루 니가 아쭈루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말고 아쭈! 아쭈!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어른이 된다는 게 좀 무섭고 두렵기도 해요. 그리고 한편으론 진이 보면 손도 잡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그럴 땐 제가 나쁜 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제니야,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. 옛날에 아담과 이브는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. 근데 그게 나쁘니? 아름답잖아. 네, 그건 그래요. 아, 물론 내가 뭘 알겠냐마는 어쨌든 사랑은 이쁜 거야. 예. 제가 교수님을 찾아온 게 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. 교수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도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. 오, 그래? 네. 하, 근데 왜 나는 너하고 이야기할수록 내 기분이 점점 울적해지네? 교수님, 너무 울적해하지 마세요. 교수님도 언젠간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. 정말 그럴까? 그럼요. 사랑은 기다리면 꼭 오게 돼 있어요. 그래, 지금까지 3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그 몇 년을 더 못 기다리겠니? 네. 나는 정말... 아, 저기요. 저 삐삐가 와서요. 먼저 가볼게요. 어. 교수님, 그래. 용기를 잃지 마세요. 그래, 그래. 너 때문에 많은 위로가 됐어. 네. 잘 가. 네.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한 거지? 철양한 내 신세.
아니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. 어? 행동으로. 너 제법이다. 하, 가까이 오긴 왔는데 이젠 어떡하지? 그래, 러브스 터치. 근데 어떻게 터치하는 거지? 그렇지. 저렇게 애정어린 손길로 쓰다듬어주면 좋아하겠지? 야, 옷 주고 가! 야, 지금쯤 지니가 제니한테 러브 터치를 시도하고 있을 거야. 러브 터치. 야, 역시 러브 중에서 한 말이야. 뭐니 뭐니 해도 에로스적인 러브가 최고인 것 같아. 안 그러냐, 승관아? 어? 몰라, 임마. 몰라. 나는 플라토닉 러브가 더 좋아. 난 그 러브가 제일 싫어. 아니, 뭔 놈을 러브라고 그렇게 찾았어? 어? 언니. 러브가 뭐야, 러브가? 러브. 러브. 오! 근데 러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. 그거 알아? 러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? 그걸 또 뭔 소리야? 그러니까 약간 야한 러브는 징글 러브. 어? 그리고 사랑과 영웅 같은 러브는 오, 내 러브. 그리고 약간 과격한 러브는 Quant girl, love. 재밌네. 너 근데 지금 너 러브 몰래? 너 때문에 우리 카페 대화의 수준이 역전다방 수준 됐잖아. 항상 분위기는 그래. 아이고, 너 골을 보니까 실패했구나. 아씨, 큰일 났어. 이제 제니랑 영영 안 될 것 같은데. 야, 그럼 말이야. 이제부터는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. 어? 보통 남자애들 이렇게 친해지려면은 목욕탕 같이 가고 그러잖아. 네. 뭐? 뭐야 너 그럼 제니랑 진이랑 같이 목욕탕을 가라는 거야? 미쳤니 너? 아니 목욕탕 말고 목욕탕 비스무리한 데 있잖아. 실내 수영장. 실내 수영장? 아 왜 이래? 나 수영복도 안 가져왔단 말이야. 수영복은 안에서 빌리면 되지. 내가 수영도 가르쳐 줄게. 들어가자. 어? 들어가. 야. 들어가자. 뭐해? 안 들어오고. 어? 야, 여기 생각보다 물이 너무 차다. 아무튼 내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 너 때문에 좀 시원해졌어. 그래. 나도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. 그래. 지니야! 지니야! 나 지났어! 지니야! 나 지났어, 지니야! 지니야! 괜찮아? 제니야, 괜찮아? 괜찮아? 제니야, 괜찮아? 비켜. 이상한 것 같은데? 마우스 시작했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할게요, 제가. 예? 할 줄 아세요? 그럼요, 저 자격증도 있어요.
제니야 미안해. 제니야, 그 진이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거든? 가서 말려봐, 빨리. 어? 빨리 말려봐. 어? 아이고. 이거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야, 정말이야? 그럼 우리가 구경 가자. 야, 아유, 미쳤네, 진이가 뛰어내리네. 그냥 둘이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라 그런 거지. 정말? 계속 가봐요. 엄청 슬퍼. 너? 제니야, 너 별이라는 소설 읽어봤니? 거기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말이야. 난 너무너무 부러웠거든. 하지만 지금은 부럽지가 않아. 왜냐면 하늘엔 별이 있고 내 옆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있으니까. 별이 보이긴 뭐가 보이냐? 진이야, 너 손이 심심하지? 안 심심해, 안 심심해. 너 또 가방 주려고 그러지? 제니야. 왜? 나 이제 손 그만 놓으면 안 될까? 나 너무 떨려. 아, 진짜.